처음 그죠? 스튜디오 봤는데 되게 편했었어요. 정말 그냥 뭐 처음 본 사람 같지가 않아서. 아니 세리 회원님도 은근히 낯을 많이 가리시더라고. 맞아요? 어. 저는 못 느꼈어요 언니한테 그 모습을. 어, 나도 미경 씨 전혀 못 느꼈어. 그러니까 좀 장난하는 거야. 나도 전혀 성격이 많이 똑같은 거 같아요. 이거 봐 보자마자 웃지 않아. 아 이거는 어머 이거 뭐예요? 작은 선물이에요. 그냥 생필품 조금. 어 진짜요? 어 저 바로 뜯어봐도 돼요? 네. 아우 또 세리 회원님이 작은 선물하는데 작지 않을 것 같아. 늘어나도 돼요? 네. 이거는 1차. 1차? 1차? 왜 1차예요? 1차 선물이에요. 진짜요? 2차 갔다 오면 제가 따로. 어머! 어머! 여러 장 되게 여유 있게 만들어주셨어요. 너무 예쁜데요? 네, 선물도 하고 하라고. 근데 우와. 이거는 생굴차 때 많이 쓰거든요. 이게 네. 되게 좋대요. 오. 그래서 이거 하고 차가 맛있는. 아 진짜요? 네. 이거는 살 안 찌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안 나면 다이어트 얘기네요. 나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딱 필요한 것만 가져오셨네. 맞아요. 아 저도 언니한테 드릴 선물 있는데. 저한테요? 네. 정성껏. 직접 만든 거예요? 네. 이게 쿠션? 언니 강아지 키우잖아요. 그래서 강아지 이렇게 쿠션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떴어요. 오, 너무 좋은데? 제가 떴습니다. 감각이 너무 감촉이 너무 좋아요. 어 진짜요? 이거는 제 앞치마. 너무 좋은데요? 어. 제가 만든 것보다 이게 더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거 아니에요. 아, 저 필요했었고 우리 애들 거 어. 왜 저기 강아지 있는 거 애들 너무 좋아하겠다. 너무 기분 감사해요. 좋다. 아우. 그럼 내가 오늘 선물 네. 준비한 게 그럼 딱 맞다. 저기랑 자기 거랑 네. 집으로 배달 또 와요? 근데 그게 딱 맞네. 다행이네. 어 진짜로? 아 어디서 배달을 시켰어? 야 이제 용달차에? 용달차에? 그거 이름을 붙였어 제가. 이름도 있어요? 이름 뭐예요? 오민공. 오민공이라고 해서 그게 오로지 오직 민경 씨만 위한 공간이라고 오? 해서 그냥 그렇게 진 거거든요. 아니, 어 진짜요? 공간? 캠핑카야 캠핑카. 아니다 옆집이네 옆집으로 가셨네. 야 다들 똑똑한.